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리토폴로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현재, 그 모델링을 이제 리토폴로지 단계에 들어갈 텐데요. 자, 일단 리토폴로지 메뉴들을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은 G스피어 모드로 가야지만 리토폴로지에 관한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리토폴로지에 필요한 메뉴들이 어댑티브 스킨, 리깅, 그리고 토폴로지 요세 메뉴가 필요한데요. 이 메뉴들은 현재 모델링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즉 지스피어로 먼저 간 다음에 일단은 먼저 리깅과 토폴로지 메뉴들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어댑티브 스킨은 그 리토폴로지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필요한 메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요두 메뉴만 가지고서 그 리토폴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깅. 자, 요 메뉴에서 셀렉트 메쉬를 해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지스피어 지금 그아 저희 가지고 있는 모델링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기본 골자가 되겠고요. 이 기본 골자는 하이 모델, 즉 서브 디비전 3단계 하이 모델을 지금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 작업을 할 메쉬를 불러와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 메쉬를 최하 단계, 즉 서브 디비전 1단계로 내려놓고 다시 여기 GCP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폴로지 메뉴에서 셀렉트 토폴로지에서 로우레스 지금 그 모델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그 골자가 되는 그 하이레스는 지금 요 리깅에서 셀렉트 메쉬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정할 요 토폴로지를 수정할 것은 로우레스를 가져와서 여기 셀렉트 토포에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디트 토폴로지를 누르시고 나서 이제 하이레즈를 바탕으로 저희는 로우레스 그 토폴로지를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히 알아두셔야 둘이 크게 지금 드로우 모드에서요. 지금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일단 X 버튼을 눌러서 지금 미러 기능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버튼을 눌러줬더니 좌우 대칭으로 지금 커서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자,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토폴로지 방향을 먼저 눈과 그리고 이 입가 이렇게 두번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토폴로지들을 나눌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토폴로지가 엉망이기 때문에 좀 수정을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조작법은 컨트롤 자, 일단 먼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은 지금 흰 화살표 방향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지금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Al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커서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오는데요. 마이너스는, 해당 그 토폴로지를 없애는 겁니다. 자, 없앴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없애고요. 자, 만약에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눈가가 지금 많이 지금 손을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좀 토폴로지들을 지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워놨고요. 자, A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프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토폴로지가 끝나고 나서
그 메쉬로 넘겼을 때 프리뷰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자, 안에 있는 네, 예상치 못한 지금 다운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눈 주변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저희 하이레스 지금 그 베이스 모델 위에다가 지금 찍으면서 지금 메쉬를 토폴로지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쉬를 이어줬고요. 그리고 자, 지금 상황이 지금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하얀색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쪽에 그 중심이 가 있는데 다시 한번 컨트롤을 눌러준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그 포인트부터 새로 그리기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쪽 메쉬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지금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자, 컨트롤 눌러주시고요. 새로 시작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요. 클릭, 클릭. 컨트롤 누르고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고요. 클릭, 클릭. 다시 컨트롤, 클릭. 컨트롤 자 일단 먼저 여기다 메쉬를 컨트롤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메쉬를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약간 위로 흐르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확실치 않다고 하시면은, 요런 레퍼런스 자료를 켜놓으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눈위 메쉬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컨트롤 클릭 클릭 컨트롤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연결을 시켜줬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클릭 클릭 자 이쪽 먼저 눈 쪽에 가장자리 부분을 먼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메쉬들은 안쪽에 필요 없는 메쉬들은 일단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메쉬를 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자, 먼저 연결을 시켜놓고요. 자, 그 다음에